사경의 개념과 치료. 사경이란? 사경이란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고 턱이 돌아가는 변형을 말하는데,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사경은 머리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한쪽 흉쇄 유돌근의 두께가 증가하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발생하는 선천성 근육성 사경이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선천성 근육성 사경의 발생은 자궁 내에서 태아의 자세 이상이나 분만 시 외상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사경의 증상. 사경이 있는 환아들은 신생아기 때 두터워진 흉쇄 유돌근이 만져지며 머리는 이상이 있는 근육 쪽으로 기울어 있고 턱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 하면 아기가 울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선천성 사경 환아는 머리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면서 한쪽으로만 자기 때문에 두개골의 한쪽이 평평한 사두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게 되면 안면 비대칭이나 자세 이상, 심리적 위축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경의 진단. 신생아의 사경은 초음파 검사로 흉쇄 유돌근 두께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천성 근육성 사경 환아의 약 5%에서 10% 정도에서는 사경이 있는 쪽 고관절의 이형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경의 치료. 두터워진 흉쇄 유돌근은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사라지지만 단축된 길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2차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경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경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재활치료와 수술치료, 약물치료 등이 있으며, 치료 경과는 얼마나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는지, 얼마나 적절히 재활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생후 2-3개월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 대략 80% 내외의 아기들은 재활치료만으로도 사경이 호전됩니다. 재활치료. 재활치료의 목적은 단축되어 있는 흉쇄 유돌근의 길이를 늘려줌으로써 정상적인 범위의 목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후 3개월 이전의 아동에서는 물리치료사에 의한 스트레칭과 수유 및 장난감 등의 자극을 통해 고개가 돌아간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생후 3-4개월 이후에는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스로 목을 가누게 되면서 재활치료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사경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치료. 수술을 통해 흉쇄 유돌근의 길이를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사경으로 인한 신체적 변형이 유발되기 전인 1세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수술 후에는 봉합사를 제거한 직후부터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합니다. 약물치료. 주름치료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독소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경의 약물치료는 짧아진 흉쇄 유돌근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함으로써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운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소아에서 보툴리눔 독소 주사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확립되지 않았고 성인 사경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경 환아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아기. 머리 돌리기. 아기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보호자의 오른손으로 아기의 오른쪽 어깨를 누르면서 아기의 머리를 천천히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립니다. 머리 기울이기. 아기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보호자가 오른손으로 아기의 왼쪽 어깨를 잡고 천천히 부드럽게 아기의 머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한 번에 5회에서 10회 정도, 하루 두 번 반복합니다.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아기, 머리 돌리기. 아기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보호자의 왼손으로 아기의 왼쪽 어깨를 누르면서 아기의 머리를 천천히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머리 기울이기. 아기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보호자가 왼손으로 아기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천천히 부드럽게 아기의 머리를 왼쪽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한 번에 5회에서 10회 정도, 하루 두 번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사경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